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및 어떤 기타 설치와 관련하여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, 최근 오늘 보도를 보면은 육사 같은 경우에는 홍 장군 흉상은 이전하고 나머지 내부는 육사 내 별도 공간을 조성하여 마련한다. 그리고 국방부 앞에 있는 흉상은 일단 존치하는 걸로 한다.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다. 이런 보도들이 비슷한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결정된 바가 있는지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육사에서 최적의 방안을 아마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홍범도 장군 흉상은 장군님의 독립유공을 보다 잘 선양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육사보다는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아마 이 논의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. 나머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. 그럼 같은 맥락에서 아까 이제 인천시하고 공동 보도자료도 언급이 잠깐 됐습니다만은 연장선상에서 뭐 맥아더 장군 흉상을 그럼 육사에 놓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? 관련 내용은 육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. 육군 공보과장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육사를 통해서 좀 체크해본 결과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. 그 아까 말씀하신 맥아더 장군 흉상 같은 경우는 뭐 검토된 바 없다고 하지만 그 육사 내에 한미동맹 관련해서 새로운 공언을 추진하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. 좀 여기에 그렇게 사실 그렇게 되면은 한미동맹 관련해서 맥아더 장군이 사실 그 빠질 수 없는 인물이기는 한데 좀그 공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네. 지금 현재 그 학교 종합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시설물 재배치 등이 현재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, 그 속에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다만 구체적으로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,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여쭤봐 보고 싶은 거는 이 맥아더 장군 동상에서 관련해서는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. 그러면 백선엽 장군 동상에 대해서도 조금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하신 바가 있으실까요?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전반적으로 학교 종합발전 계획 속에 시설물 재배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시대별 어떤 국난 극복이라든가 한미동맹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념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 나갈 것이고,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현재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아까 일부 대변인께서도 말씀 주시긴 했는데, 그럼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육사의 그 지금 충무관 앞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공간, 이를테면 별도의 공간을 조성해서 이를테면 육군 박물관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?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고,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